역병은 고추 재배의 최대 장애 요인으로 일반 포장에서는 고추 정식 후 6월 초순부터 발생하기 시작해 7에서 8월 장마기에 발생합니다. 증상은 어린 묘에 감염되면 땅 근처의 줄기가 암갈색으로 잘록해지면서 점차 말라 죽고 생육 중기 이후에는 땅 근처의 줄기가 잘록해지면서 썩고 점차 줄기 위쪽으로 감염돼 포기 전체가 말라 죽습니다. 또한 병원균이 빗물에 의해 지상부로 튀어오르면 잎과 과일 그리고 줄기에도 발생하며 발병 부위는 물에 데친 것 같은 형태로 나타납니다. 방제 방법으로는 배수로를 정비하고 이량을 높여 물이 잘 빠지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상습 발생지에서는 비기주 작물인 콩, 팥 등의 콩과 작물이나 우리, 밀, 옥수수 등의 화봉과 작물로 돌려짓기를 합니다. 또한 토양 표면에 짚을 깔아 표면의 흙이 식물체에 튀지 않도록 멀칭을 하는 것도 방제의 한 방법이며 병든 식물체를 조기에 제거하는 것도 점염원을 줄이는 중요한 방제 기술입니다. 탄저병은 역병과 더불어 고추의 가장 피해가 큰 병해로 주로 과실에 발생하며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6월 중하순부터 발생해 장마기와 8에서 9월에 고온 다습한 조건에서 급속히 증가합니다. 증상은 과실의 처음에는 기름방울 같은 연녹색의 작은 반점이 생기고 점차 둥근 무늬로 확대되며 움푹 들어간 궤양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재배적 방제 방법으로는 비가림 시설로 빗물이 직접 과실에 튀는 것을 막거나 병든 과실은 발견 즉시 제거합니다. 약재를 이용하여 방제할 경우 고추 탄저병 방제 전문으로 등록된 농약을 선택하여 과실에 약액이 묻을 수 있도록 밑에서 위로 살포합니다. 유기농업에서 활용 가능한 친환경 자재로는 석회 보르도액, 석회 유황합제, 난황유 등이 있는데요. 최근에는 탄저병 저항성 신품종을 재배해 탄저병 피해를 크게 줄이고 있는 농가도 늘고 있습니다.